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우리 경찰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9만 명이나 되는 구성원 중 극소수가 문제라고 하지만은 경찰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최일선의 공권력인지라 단 한 사람의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은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무에 시달리면서 고생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임에도 저희 PD 수첩에서는 이 문제를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준묵 PD, 최근에 경찰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일반인들이나 저지르는 범죄에 경찰 자신이 직접 가담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고를 보고 그 집에 사람이 그러니까 빈 집인 걸 확인하는 수법은 지금 사실 처음 나온 수법입니다. 강력계 형사까지 놀란 신종 수법. 그것은 신문 부고란을 보고 빈 집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장례 때문에 집이 비기 때문에 집을 터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CCTV를 피해 얼굴까지 가리고 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도둑으로 둔갑을 하다니. 네, 일당 두 명 중 한 명이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비번인 날을 골라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수절도, 참 기가 막힐 일이군요.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우리 조직의 동료들한테 피해를 준 게 이게 제일 괴롭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친가 집이라는 것은 신문 보고 제가 합니다. 신문에 다 보고란 나와가지고요. 워낙 동일 인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많으면 안 하고요. 한 몇 사람 나오면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보고 확인하고. 전화해서 우연히 이제 맞아 떨어지면. 네, 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냥. 참 검거한 경찰도 난감했겠네요. 네, 경찰인 줄 몰랐다가 검거해 보니 경찰이라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을 잡음으로 해서 그 다른 직원, 그러니까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 직원을 잡고 안 잡고 그 당연히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그 사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됐습니다, 사실. 훔친 액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경찰에 따르면 6차례 걸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왜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어머니께서요, 3년 전에 버스 타고 가시다가 뇌를 다쳤는데 안심부스에다가 누워 계시고 또 저희 딸내미 하나, 또 정신이상 증세 하나 있는 딸내미 때문에 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급여도 한 지금 그때 당시 보니까 차압이 다 되고 한 4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던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걸으면 안 될 길을 택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빚에 쫓겨 저지른 범행. 그런데 그 여파는 동료들에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업소 신고 받고 나가가지고 업소 룸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다는 소리가 그 많이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뜻을 뭐예요? 경찰관이 거기 물건 없어질까 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가 이렇게 더 되냐고요. 경찰관이 도둑인 줄 아냐고. 그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멍난 공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또 다른 경찰은 자신이 직위를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해결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담당이고 동대문고. 그 경찰관 분이. 예, 여기 사무실에서 자주 뵙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경찰관이고 그러니까는. 공무원이 설마 그런 것 갖고 하겠느냐 해서 그냥 응했던 거거든요. 경찰관 최 씨는 지난 1월
부도난 상가 보증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그 돈은 경마빚 갚는데 쓴 모양이네요? 네, 하지만 힘없는 영세 상인으로서는 대신 일처리를 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5천만 원을 사례비로 내줬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던가요? 아, 여기 뭐 상무하고 위에분들한테 돈을 그걸 해야 된다고. 경찰관이라서 그냥 믿으신 거네? 그렇지, 자기 경찰 그 증명서랑 다 보여주고 주민등록증도 다 보여주고 또 자기 그 통장으로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죠. 경마에 진 빚에 들어간 돈은 최 씨 부부가 새벽 장사를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마저 날리고 말았습니다. 신조가 그랬어요. 세금을 잘 내야 나라가 부강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내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딱 그 순간 당하는 순간에 정말 세금 낸 것도 억울하고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한 경찰청장의 퇴임식.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퇴진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권 청장이라면은 차차기 경찰청장감으로까지 꼽혔던 인물 아닙니까? 네. 하지만 권 청장은 작년 3월 부산의 동성 여객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동성 여객 대표 이광태 씨가 로비를 벌였는데 거기에 권 청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김문용 IOC 부위원장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문용 씨의 계좌에 그 수표로 거액이 입금이 된 걸 확인하고 그 수표 공여자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광태 씨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광태 씨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광태 씨의 계좌에서 이광태 씨가 이번에 금품을 그 공여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 또는 100만 원권 수표였습니다. 수표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연루자가 다 만천하에 전부 공개가 된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건은 안상영 전 시장까지 포함된 부산 지역 초유의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됐고 연루된 부산국세청 직원이 자살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이 사건에 전현직 부산경찰청장 3명과 현직 경찰 고위 간부 4명도 포함되었습니다. 뭐 청장님이 우리한테 일을 뒤에서 봐줄 마음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보니까 총경, 뭐 경무관, 뭐 지상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분은 우리하고 어떤 그 실제 업하고 관계 없고 사장님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 뭐 이렇게 친분을 쌓았던 거지 그건 사업 관계 없습니다 사실. 여기가 버스 회사 그 동성여객인가 보죠? 네, 부산 지역 최대의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동성여객 대표 이 씨와 권 청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도 역시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저 경위 하나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또 청장이 바로 뭐 동갑골에 이런지는 않았을 거고 또 뭐 대충 그 사람이 중간에서 했겠죠. 뭐 한번 그래도 부산에서 이렇게 또 이따가 사업을 하고 이래 하니까 뭐 인사도 이 사람도 바뀌고 했으니까 한번 뭐 뭔가 이 정도는 했겠죠. 전국과 예근 활동을 하는 반장이거든요. 저도 업무상 주로 이제 요 반장 하면은 고위층을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네. 이를 이용해갖고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이른바 관행의 실태가 드러난 거죠? 예, 신임 관공사장이 오면 의뢰인 인사차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쭉 그러면서 그랬습니다만 의뢰인 회사만 아니고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임 오면 인사차 뭐 하니까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사회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권 청장은 지난 18일 조직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부임 후 도덕성과 청렴성, 개혁성을 앞세워왔지만 스스로 떡값 관행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결국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치안감이라면 치안감급 이상 간부는 전국 경찰 13만 경찰관 중에서 19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권지관 청장은
부산청장은 특히 경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뭐 언론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부에서는 차차기 경찰 총수로 거론될 만큼 경찰 내에서 신망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 금품과 다른 비리도 아니고 금품 주소와 연루돼서 경찰을 떠나는 걸 보면서 뭐 경찰관들이 느꼈던 충격은 엄청났으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중국 PD, 이 경찰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터져나오는 비리하고 범죄, 정말 우리 경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 경찰에 의한 범죄가 쉽게 저질러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업이 특성상 항상 범죄와 범인에 노출되어 있고 네. 또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동희 PD, 이 경찰관에 의한 범죄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권력의 권위 또 힘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는 뭐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발생한 경찰 관련 범죄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 등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성범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5월 17일 티켓다방에서 구조된 10대 소녀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토 대상은 업주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경찰이 업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는 PC방에서 단속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거나 단속이 좋은 장소를 경찰이 업주에게 알려주면 그 장소만 골라서 일을 하고요. 뭐, 선생님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시면 내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윽박 지르면서 너도 자랑 하나 없다 등 너가 이렇게 신고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이렇게 신고해서 얻어지는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면서 말했고요. 그래서 전 그 형사 아저씨한테 더 이상 진술하기가 무서웠어요. 16살 란영이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 아가씨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경우였어요. 회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가씨 몇 명 보내라 그래서 온 거고. 근데 왔을 때 이제 미성년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물론 그런 뭐 미성년자이건 아니건 이제 그런 접대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옷을 벗으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술을 따르고 옆에서 접대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건 좀 심각하죠.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이 일어났던 경북 문경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이 지방 중소도시는 티켓다방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만도 7, 80개의 티켓다방들이 성업 중에 있었습니다. 난영이도 이곳 티켓다방에서 지난 1월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술 먹고 정복 입은 상태에서 이제 겉에 사복만 하나 걸치고 술을 먹었는데 술자리에서 이제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12월 몇몇 지구대에 소속된 7명의 경찰이 유흥주점에서 회식자리를 가졌고 그곳에서 난영이를 포함한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불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놀면서 어깨 만지고 또 불을 치면서 이 가슴을 안 쳐 가슴을 톤도 가는 건 맞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다 시인을 합니다. 16살이면 난영이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난영이는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추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저씨 내 미성년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단지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라는 걸 경찰관이 유흥주점 보러 가서 아가씨가 뭐 내가 미성년자입니다라고 해도 확인할 그런 사실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그 이 상황이 안 되고요. 아가씨가 83년생 그 주민등록증을 유흥주점 업주한테 맡기고 그 설사 그렇더라도 경찰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경찰은 추행을 그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옷을 벗으란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벗으라. 그래서 그 옷을 벗으라고 말했고 한 사람 그다음 사복 입은 경찰관 포함해서 7명인데 7명 중에서 3사람이 그래 파트너하고 그다음에 같이 노래 부르면서 뭐 춤추고 노래 한 사람 부를 때 또 박수 치면서 한 사람 이렇게 뭐 서로가 엉덩이 만지고 뭐 이래 껴안고 옷 벗기다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옷을 뭐 이 그 돌을 눌러서 뭐 상의로 홀딱 벗긴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안에 어차피 뭐 그때 두꺼운 옷이 있으니까 그때 옷이라도 벗어라. 벗어놓고 놀자 이런 취지죠. 결국 업주로부터 천여만 원의 불법 채무까지 지게 된 난영이는 경찰이 아닌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경찰관이 있다는 한 지구대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역에서 그 회식 자리에서 문제 생긴 부분이 있다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는 건데. 저도 동생은 그래. 어찌 보면은 이제 막 빠져나온 이 아이들에게는 경찰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죠. 그럼 경찰에게 들을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이나 또 보호받을 때들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오히려 유린하고 또 그 추행하고 그 성매매 여성으로 대상화해서 그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경찰에 의한 성매매 범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10대 미성년자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들이 검거됐습니다. 노래방 업주 이 이모 씨가 2차를 나가기 전에 이 네 사람이 경찰관이니까 경찰관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잘 좀 해라. 사건이 일어난 곳은 군산의 한 유흥가였습니다. 노래방 업주 이 씨는 윤락 알선 업체로부터 미성년자를 소개받아 노래방 손님들에게 윤락을 알선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중에는 현직 경찰관 4명도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성년자였던 건 알고 있었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라면 언제? 2008년이잖아요. 그러면 14살 먹은 애를 보고서 애들이 미성년자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키도 크고 애들이 다 화장하니까 어리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부도 사장님이 제이가 쓰는 아가씨가 아니고 부도 사장님이 다 확인하고 하는 걸로 봤어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6명.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던 노래방 업주를 포함해 총 5명이 군산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노래방 업주는 97년 7월에 경찰에 입문한 동기생으로 당시 화대도 노래방 업주가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2차 갈 돈이 없기 때문에 업주가 대납하고 2, 3명의 돈을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초에 2차 갈 돈은 업주가 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냈으니까 걔들이 걷어줬다고 합니다. 검거 직후 경찰관들은 성매매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 놀더라도 경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억울하시죠? 네, 억울합니다. 어떤 부분이 드세요? 억울함이 어떤 부분이 억울하세요? 그렇죠. 그 군산 시민들이 정말 참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이 지역 시민들은 군산 경찰서에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빤빤하게 얼굴 내밀지 맙시다. 자, 경찰관 좀 빤빤하게 얼굴. 한참의 실랑이가 끝난 뒤에야 경찰서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복. 예, 항의문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가려고 이 자리를 모인 거지. 예, 예. 저희가 무슨 폭도들도 아니고 앞에서부터 막는 예. 이런 걸 보고 정말 이 군산 경찰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저희 다시 한번 명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윤락이 계속 이 성행되고 있고 또한 경찰들이 성상납을 받았고 이번에는 정말 이제 더 이상 깎을 뼈가 없습니다. 이 또한 이 자체에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은평 서울에 있는 은평경찰서에서 이게 밝혀졌는데요. 정말 수치스럽거든요. 어떻게 이런 그 비리나 이런 것을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 2002년도 대명동 개복동 화재 참사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대책도 요구를 했었고 성매매 부분은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군산에서 이 경찰의 그 옷을 입고서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서 직무를 하고 있는 경찰이라면 과를 떠나서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00년 군산의 대표적인 윤락가였던 대명동 화재 사건 직후부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단속 공무원들이 뇌물과 성상납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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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후 군산의 개복동에서 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사건 수사 결과 업주들이 단속 경찰에 대한 상납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락 여성들의 타다 남은 일기장과 진술을 통해 업주와의 유착고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의혹을 받았는데 도대체 전혀 달라진 게 없이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시민들도 참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예, 군산 시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군산이 윤락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그거 터지고 그 사건 있고 나서 그 보도 나가고 그날 야간 근무하는데 시비 거시는 분들 조금 계시대요. 뭐라고 하시면서? 네? 뭐라고? 그냥 뭐 똑바로 하라고 지나가시면서 그냥 저희 드리라고 하시는 얘기겠죠.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한 마디씩 던지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막 비소가 돼서 가슴에 꽂히죠. 그렇지 않아도 막 피하고 싶은데. 사건 직후 군산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되었고 수사과장을 포함한 4개 과의 과장이 직위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장 4명이 전보되는 등 대대적인 문책 인사와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우리가 단속 주체가 돼야 하는데 단속 객체가 된 거 아닙니까? 단속이 할 우리 그 단속을 해야 할 우리 그 경찰관이 객체가 돼버렸으니 이건 뭐 할 말 없는 거죠. 뭐 더 이상 무슨 말 있겠습니까? 뭐 자정결이 돼 벌써 몇 번씩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뼈를 깎는 아픔으로 황골 탈퇴하겠다는 신임 서장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문책성 인사에다 엄청나게 쏟아진 비난 여론에 군산경찰서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동료 경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조차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시고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아, 알고 싶지, 알고 싶지도 않나요? 자세히 뭐 저희가 누가 말해준 것도 없고 어떻게 좀 명확한 얘기 같지만 그런 분들 만나서도 모릅니까? 어떻게 보면 동료 사직은 아니지만 동료라면 그것을 해서는 안 그런 거죠. 근데 그 사전에 이런 일을 방지할 수는 없었습니까? 퇴근 후에 사적인 모임까지 감찰을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번 사건은 경찰 개개인이 저지른 실수라는 것이 군산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평소에 열심히 또 뭐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또 알고 있고 왜 그런 직원들이 거기에 휘말렸나 모르겠다는 그런 뭐 동료들도 있고 그냥 그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리도.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인 경찰들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그것을 실수로 치부한다면 과연 성매매가 근절되겠냐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올 때 업소에서 신원 그 파악을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얘 신원 파악 좀 해달라. 경찰서에 전화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 파악이 되는 이런 관계 그리고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라는 게 진술서상에 나왔고요. 이 같은 경찰과 윤락업소와의 유착관계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비단 한 경찰서, 한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사회에서 또 경찰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폭력이 더 성폭력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좀 더 자기 상처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기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이 경찰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동희 PD, 이 경찰관 채용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려낸다거나 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그 의문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경찰관이 되고 있어요?
예, 현재 경찰 그 시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고등학교의 학력 이상이면 경찰 네.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 신체 검사, 필기 시험, 예. 체력 검사, 적성 검사, 면접 시험을 통해 자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필기 시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경찰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경찰 인사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네. 우선 기존 시험 방법에서 필기시험 점수 비율을 75%에서 네. 70%로 5% 낮추는 대신 예. 적성검사 비율을 현재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것은 인성과 적성을 더욱 중시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 신임 경찰관이 선발된 후에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의 교육과 1년간의 시보기간을 거치면서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직원들을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서는 뭔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그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방침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말하자면 그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경찰 관련 범죄들이 단지 경찰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로만 한정시켜 볼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들이 계속 재현되고 있지만 네.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찰 조직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부산의 성폭력 상담소. 이곳에서 한 여고생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딸이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이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제가 그 생각 전에 그 말을 알아듣는데 한 30분이 걸렸죠.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지난 4월 성폭행 피해자 정량은 가출 청소년의 친구로 경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정량을 불러내 술을 먹인 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죄책감과 못 느끼겠습니까? 술을 먹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정량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강제로 성폭행한 후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정량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형사가 처음에 나오니 내가 네 손 삼아 네 일을 좀 삼아 내겠나 이런 식으로 문제라니까 걔가 거절을 했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래 하다가 좀 시간 지나갖고 억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돈을 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집에 내려주면서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 일 하면서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또 애들 좀 해갖고 연락 좀 해라는 식으로 일종의 첩보 쓰지. 자신이 성폭행한 피해자를 통해 첩보 수집을 하겠다는 발상. 그동안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예요. 형사 피의자도 아닙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단순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줄 참고인입니다. 우리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자기 생업을 제쳐놓고 증언해주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차비라도 줘야 됩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대접해야 될 사람을, 미성년자를 경찰이 제 멋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했으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해도 되는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이 경찰에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건 발생 직후 정량의 어머니는 해당 경찰청에 사건을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료 경찰들의 설득으로 결국 가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금정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냥 느낌 이상해서 그냥 난 여기서 안 받을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금정에서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아이가 누군가의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당한 경찰서에 소속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에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불안감이 들잖아요. 위축되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거의 이 피해 아이가 아이 스스로가 제가 무슨 처벌을 받나요라고 말할 정도로 뭐 잠도 재우지도 않고 뭐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이지 피의자가 아닌데. 근데 그 지방 경찰청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 경찰관이 있는 금정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온 이유는 뭡니까?
당시 금정경찰서 관계자들은 상급 기관을 통해 사건이 처리됐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진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리가 지방청에서 정리가 돼서 되는 거하고 우리 세대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 일단 이제 우리 심리적인 그런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정리하는 걸 원하지 내가 지금 저지른 일을 다른 데서 상급 기관에서 정리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책이 따라도 더 따를 거고. 자기네 식구가 범인인데 공정한 수사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게다가 동료 경찰들은 정량의 어머니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재판 계류 중인데 합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무슨 영향으로 좀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동료된 입장에서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자기들 일단 반성하고 있고 하니까. 뭔가 생각이 다 드셨죠?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좀 약 오르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실형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정량 어머니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길들도 없이 바로 그냥 진짜 가족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그냥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진지를 가족들 어떤 가족들? 형도 왔고 동생 왔고 형수도 왔고 하여튼 온 사람은 다 온 것 같아요. 이 피해자 가족들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경찰에 의한 것인지 누구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뭐 저희가 뭐 물증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 가족에게 노출되어서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법정조차 참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좀 이런 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찰 범죄가 사건화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군산의 성매매 경찰들을 검거했던 서울의 은평경찰서. 거기에서 치고 상가에서 고개 숙여 사과할 정도의 그 일이 그냥 일은 제대로 하고 고생은 했지만 보람권들은 못했고 난 잘했다는 소리보다 소신껏 했다는 소리는 하지만 어찌됐든 누가 그걸 뭐 어떤 식으로 했든 외부에서 터져서 더 악화된 것보다는 우리 조직에서 미리인데.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은평경찰서 게시판이 뜨거웠습니다. 다른 경찰들의 비난이 이어진 것입니다. 경찰 잡는 경찰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조직 내의 치부를 바깥으로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급기야 사건을 담당했던 단장이 그 같은 오해에 대해 해명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은평서 내에서도 이 문제가 비화되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16명을 잡아가지고 13명을 구속시키고 3명을 불구속시킨 사건이에요. 이 건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우리 경찰관 4명이 끼져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경찰관 4명이 집단 성매매를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럼 딴 사람들은 그 걔들 팔아넘기고 보도박에서 수송하고 원내국으로 차를 기다리고 이런 아주 악랄한 행동을 그 아래 다 들어가서 그런 건 이런 방법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랬지. 이럴 수 있느냐? MBC 뉴스점에서 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저희가 카메라 좀 나와. 예, 아니야. 좀 나와. 예. 이 취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바로 일반 범죄인이 아닌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경찰서에서 군산서는 군산서대로 지금 그 서장 나가지 각하장들 4명 다 나갔어요. 계속 징계당했고 그래가지고 이탈 날린다 그러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탈을 날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뭐 그 어른이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걸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나는 못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자꾸 저한테라는 거예요? 내가 용어 한번 잘못했으면 뭐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범죄 부패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서 부패를 저질러서 이 공론화되고 적발이 되면 당연히 그 경찰의 그 욕을 뵌 이유로 해서 왕따를 당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철저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 경찰 조직의 특성이죠. 네, 이 조준목 PD, 이 경찰 스스로는 문제를 들추지 않는 게 상책이다라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는 거죠? 네, 내부에서 처리하겠다는 경찰의 행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이 고소권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느냐. 그리고 내가 담당자 만났더니만 출석을 몇 번 하더라고요. 출석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홍 씨는 경찰서장과 3급 기관에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돈은 줬지만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2년 전에 고소장을 냈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이 출석을 안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동네 가면 맨날 만나고 맨날 공사하는 사람을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 지금 진우리 어느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안 오면 가서 불러와라.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뭐 지금 한 2년 되다 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저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들었어요. 최 씨 역시 2년 전 폭행 사건이 여태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년 동안 경찰을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인들의 불만이 컸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조사계 형사 3명이 민원인들의 고소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하거나 다른 경찰서에 이첩한 것처럼 기록을 꾸민 것입니다. 무려 73건의 고소 서류들이 경찰이 캐비넷 안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중 3건은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문서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의 협조 없이는 허위 기재가 될 수가 없다. 일부는 서로 이제 얘기를 해서 양해하에 기재했고 또 일부는 그냥 그 조사 담당자들이 그냥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써버리고 상사 부장 찍고. 3명의 형사 중 한 명인 유 씨. 그를 만난 곳은 법원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경찰 유 씨의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모두 4가지였습니다. 그 공소장을 쭉 봐보니까 몇 년 동안 사건 처리를 안 한 걸로 돼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유 씨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찰을 통해 미처리된 고소 사건들을 발견해 조치를 취할 순 없었을까? 감찰 상급 기관인 경기 도경을 찾아가 봤습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이제 사건 배당 건수가 많으니까 좀 늦게 처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처리된 양, 송치된 양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것은 정말 우리도 상상도 못했고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경찰 자체 감찰을 통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체 감찰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장기 방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처음에 이제 진정 그렇게 방치하니까 진정이 경찰 청사 기관으로 가니까 거기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서 자체 감찰을 했던 것이고 우리 또 검찰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 가서 유치한 감찰 차원에서 가서 보니까 이미 자체 감찰돼 있고 있는데 그냥 방치한 걸로만 돼 있었는데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건 대장이나 전산까지도 다 조작이 돼 있어서 사건이 암장된 거다. 아 우리는 그렇게 감사 나가서 그렇게 미처리된 사건이 장기화된 사건이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방치 처리 뭐 이런 걸 하겠으면 네. 뭐 빨리 조치하라고 우리가 저 조치를 내렸지요. 검찰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자체 감찰에서 문제가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뭐 얘기가 되네요. 네, 감찰은 이루어졌지만 장기 방치 정도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작년 범죄 전산 입력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는 송치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는 우리 그 경찰 내부에서만 이제 그 서류 정리를 확인하는 것 뿐이지 검찰 전산망하고는 또 저희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송부 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송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으셨다. 네.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다. 네, 본인들 밝히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찰이라는 게 내부 감찰은 의미가 없습니다. 식구이기 때문에요. 경찰 지도부에게
이 불리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만 감찰이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 형사의 부인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왼쪽 손가락부터 팔목까지 마비가 돼 한 손으로 워드를 치며 업무를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경찰로 표창장도 여러 번 수상한 유 씨는 밀려드는 사건에 결국 업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좀 여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지만 오전에도 내가 오자마자 이만큼씩 지금 무더기로 들고 와요. 조사기 사건 그 보면 1년씩 된 게 막 있다고. 1년씩 된 게 그게 뭐냐면 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또 끝나면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 네? 실제 형사 1인당 처리해야 될 사건 수가 경기 지역의 다른 경찰서와 비교해 봤을 때 광주서가 10여 건 이상 많았습니다. 네. 이게 업무량이 많아 보이긴 하는군요. 그렇지만은 그 민간인이 접수한 사건을 내팽개치고 그걸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2개월 전에 새로 부임한 수사과장은 사무실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자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월 27일까지는 그런데 지금 민생치안 100일 작전 시기입니다. 경찰은 무슨 작전을 많이 해요. 매년 한 두 번씩 작전을 합니다.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작전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적을 보고하게 합니다. 실적을 통해서 가뜩이나 진급이 안 되는 경찰관들을 옥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나오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되나요? 지난 10일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경찰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 인사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택 사고를 접하면서 청장은 실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온정적인 관리 태도를 과감하게 깨고 부적격자를 채용 단계에서부터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소양 교육이 따랐습니다. 경찰관의 비위라는 게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불거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사건이 생겼을 때 극단적인 처방 또는 바로 그 다음 날 대책이 나왔다면 대책이 아니죠. 뭐 언론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비판이 되니까 경찰 책임자가 이렇게 하겠다.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만 해결될 것 같으면 진즉이 해결됐죠. 네. 조준국 PD, 앞에서 잠깐 그 경찰의 감찰 제도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찰 내부의 감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경찰 행정과 인사 부문 등을 감사하고 기강을 네. 확립하는 것이 감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일선 경찰서에 대한 감찰은 네.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 담당관실이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찰은 다시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찰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감찰 제도는 냉혹하고 엄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냉혹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범죄가 계속해서 터지는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의아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의 감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린 경찰관을 많이 봤습니다. 어쩌다 우리 경찰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민망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힘든 업무에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또 좋은 일을 하는 많은 경찰들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 시민이 경찰은 그동안 하도 뼈를 깎는 반성을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깎을 뼈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 면피성 과시용 자정결의대회 소양교육에서 나아가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경찰이 살고 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길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